그래서 이렇게 고요함 속에 자 이렇게 고요함 속에 고요함에 안주했다는 건요 육바라밀의 공덕을 많이 쌓으면서도 무주열반의 그 진리를 깨달은 거죠. 열반에 안주하면서 거기서 여기가 씨알이니까 여기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여기잖아요. 꽃을 피우려고 해도 여기가 제일 그 뿌리죠. 어떻게 뿌리고 씨알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틈나면 몰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뿌리가 강해야 꽃이 더 크게 핍니다. 그러니까 꽃을 열심히 피우다가 보면 산란해질 수가 있어요.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막 자명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경계를 만나고 내가 내 역량이 딸릴 때가 있어요. 빨리 몰라 하시고 돌아와서 또 일체를 초월해 보세요. 거기서 힘이 나서 또 우리 마음의 정토를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정토를 건설하다가 힘에 붙이시면 예, 뭐 참회도 하고 육바람을도 닦고 열심히 닦으시다 힘에 붙이시면 빨리 몰라로 돌아가서 열반 속에서 고요 속에서 다시 안식을 취하고 충전을 해서 또 나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원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본체고 이게 작용이잖아요. 요놈이 본체고 요놈이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요 두 개를 잘 굴러가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주열반이에요. 이걸 체용을 함께 잡고 가는 철학이 무주열반입니다. 그래서 기존 불교랑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자가 아니라 열반에 안 들어가면서 현상에서 영원히 돌아댕기면서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영원히 돌아댕기면서 이 우주에서 계속해서 불국토를 건설하며 다니겠다. 이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도랑 하나입니다. 늘 하느님 나라 건설에 예, 모든 걸 걸고 모든 것보다 하느님 나라 건설을 제일 중시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 사도의 마음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그 양들을 구제하면서 이쪽은 또 중생을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열반에 안주, 자 본체가 튼튼하면 열반에 안주하면 밖으로 어떻게 돼요? 꽃잎이 멋지게 피겠죠. 이게 지금 고요함이라고 한 거. 고요함 뒤에 뭐가 따라와요? 청정 중생이 따라오고 청정 중생 뒤에는 자 반드시 청정 국토가 따라옵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열반이 열반에 내가 제대로 안주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이 에고가 어떻게 될까요? 에고가 청정해져요. 육바라밀의 모습을 갖게 되고 에고가 육바라밀의 모습을 갖게 되면 내가 에고가 사는 세계 즉 보토죠. 에고의 보신이 사는 과보의 땅 보토도 청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열반을 제대로 열반에 안주할 수 있게 되면 육바라밀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청정해지게 되고 청정한 이 중생을 상징하는 게 이 앞에 덕목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불법을 늘 배우고 불법을 배우는데 방해되는 조건이 없고 스스로 계행을 지키면서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왜 남들 너 못했냐 이러기보단 자기 계율을 자기가 지게바라밀을 통해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청정해져서 열 가지 선업이 청정해진 중생이 된 그 이 될 수 있다 요 얘기 그게 그대로 정토다 이 얘기는 앞에 나왔어요. 앞에 나온 얘기를 받아서 청정 중생이 된다 그러니까 청정 중생이 있게 되면 그 청정 중생을 따르면 뭐가 생겨요?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중생이 사는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보면 의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카르마를 지닌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토를 만드는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처음 발심을 하고 의욕을 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육바라밀의 공덕을 이루게 되고 성취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다 이게 불성덕이다 하고 맡겼을 때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고 녹아가지고 청정한 중생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고 에고가 청정한 중생으로 거듭나면 에고가 살아가는 세계는 청정한 불국토로 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청정 불국토라는 이게 이제 보토죠. 내가 과보로 얻은 이게 여기는 보신이고 과보로 얻은 몸이 청정해지면 그 살아가는 세계도 보토도 청정한 보토에 살아가게 된다. 여기까지가 자리예요. 자, 이제 여기서 2타로 넘어가 볼게요. 아, 아직 하나 빠졌죠?
그런데 청정한 불국토가 있으면 뭐가 따라오느냐? 청정한 불국토를 따르면 청정한 진리의 가르침이 있게 된다. 진리의 가르침이 있게 된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청정한 국토를 다스리는 진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육바라밀이죠. 유마경은 다양한 법을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육바라밀로만 몰아가시나요? 하시면 안 되는 게 유마경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육바라밀입니다. 다른 덕목들도 계속 나오지만 조금 이따 보시면 유마고사가 대단해 하면서 뭘 잘해? 육바라밀 잘해. 유마고사네 집에서는 육바라밀만 설해죠. 지금 이전에서도 청정국토가 뭐 발심이 청정국토니 막 하지만 첫 번째 나온 덕목들이 어느 덕목보다 육바라밀 잘하는 게 불국토다 하고 그 외에 사물양심 이런 걸 얘기해 나갔단 말이에요. 항상 육바라밀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로 종합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러는 게 아니고 육바라밀의 진리에 가르침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서 불국토를 만들어서 성취해서 여러분이 청정한 불국토에 살 수 있는 중생이 돼서 불국토의 세계에 나아가는 얘기를 한 거고요. 불국토의 세계에 여러분이 사시게 되면 그 불국토의 세계의 진리를 여러분이 남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2타로 가볼게요. 2타로 왜 이어지냐면 자신이 청정 불국토를 자기 내면에서 만드신 분들, 이제 불국토에 사시는 분들은 그 세계의 진리, 육바라밀의 진리, 청정 불국토를 지배하는 진리 있죠.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남을 교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교화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육바라밀 정신이 원래 그래요. 내가 공에 머물면서 이제 나 자신은 육바라밀로 구제했다 치자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불국토 살게 됐어요. 여기서 만족할까요? 아니면 이 세계가 죽이더라 하고 남한테 얘기를 하게 될까요? 얘기를 하게 된다는. 청정한 불국토를 다스리는 그 진리를요. 남한테 가르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육바라밀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이 다른 중생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로 치면요. 여러분부터 먼저 천국에 살고, 그렇죠?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는 안식이죠. 평안과 안식, 고요라는 게 성령이 주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자 청정 중생이라는 건 성령의 법을,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그래서 청정 불국토에가 이게 지금 이제 천국이겠죠? 이제 천국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자기부터 먼저 천국에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됐죠. 지금 진리까지 잘 이해했으면 시민권자까지 되신 거죠. 최소한. 최소입니다. 최소 시민권자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남들도 천국 가자고 해야죠. 남들한테. 전도를 해야죠. 지금 전도예요. 진리의 가르침이 뒤따른다는 거는 천국 살아보니 좋더라. 정토 살아보니 좋더라 하고 육도 윤회계를 살아가고 있는. 실제 육도 윤회를 다 찾아가진 않더라도 인간계 안에서 또 육도 윤회가 이미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누구는 지금 악기계에 살고 있어요. 뭘 못 얻어가지고 죽겠는 사람은 악기계에 살고 있습니다. 갈증나 죽겠는 사람. 욕망이 심해져가지고. 또 누군가는 분노 속에서 남하고 싸우고 있고요. 누군가는 지옥 같은 나날을 살고 있고. 누구는 축생처럼 이성이 마비된 채로 본능으로만 살고 있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천국으로 가자, 극락 가자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25번 2타로 넘어갑니다. 2타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중생들이 돼요. 주체가 바뀌어요. 이 청정한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 오, 거기 솔깃한데? 하고 듣게 되면 이 말을 듣고 따르게 되면 선남자, 선녀인이 돼가지고 듣고 따르게 되면 청정하고 신묘한 복덕이 있게 돼요. 뭔가 이제 공덕을 쌓게 돼요. 그러다 보면 청정하고 신묘한 복덕을 따르다 보면 신묘한 분별이 있게 된다. 지금 제 유튜브 강의를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계속 극락 가자 그러죠. 극락 가자, 천국 가자. 천국은 육바라밀 법으로 돌아간다. 육바라밀 법을 잘 지켜야 이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강의를 막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듣고 있다가 듣게 돼요. 듣고 제 말을 따라보는 거죠. 몰라도 해보고 자명도 해보고 양심 분석도 해보다 보면 신묘한 복덕이 쌓여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신묘한 분별이 있게 돼요. 저기 아공도 알겠고 법공도 알겠고 구공도 이제 이해가 되네. 그러다 보면 분별이 있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에고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은 그러다 보면 직관 더 이제 근원적으로 참나의 눈으로 꿰뚫어 보는 힘이 생깁니다. 자명한데 이게 직관이죠. 자명한데 먼저 분별을 하다가 참나의 눈으로 봐도 자명한데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근원적으로 꿰뚫어 보게 되는구나. 아, 그 개념적으로 이해한 거라면 분별이 직관은 자명하게 이해하게 체험적으로 더 자명하게. 그러니까 체험이 더 심화되면 자명이 돼요. 이게 이해가 이 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개념적으로 이해해요. 그냥 분별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체험적으로 이해돼요. 나도 뭔가 이제 경험이 생겨요. 그러다가 자 개념과 체험이 일치하면 자명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너무 자명해서 할 말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게 직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직관을 하게 되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묘한 실천이 따르게 돼요. 아는데 안 할 도리가 없죠. 아니까 육바라밀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바라밀을 점점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직관이라는 게 아주 자명한 단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부분적인 자명이거든요. 체험이 어떤 부분적 자명이 따른다는 건데 보세요. 개념을 갖고 부분적으로 이거 자명한 것 같은데 내가 명상도 해보고 하라는 대로 몰라 뭐 자명하다 보니까 이거 확실한 것 같아 하는 직관이 생기다 보면 직관이 점점 커지다 보면 자명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자명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관은 이제 뭔가 감이 와요. 감이 오는 정도죠. 그래서 점점 이제 체험적 이해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자명한 부분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게 점점 커지다 보면 실천이 따르게 되고 실천하다 보면 더 자명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개념과 체험이 일치하면 완전히 자명해지겠죠. 이 자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뒤에 보면 실천을 따르다 보면 청정한 자신의 마음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내 마음 안에 뭐가 돼요? 육바라밀이 자명하게 이해되고 실천이 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불국토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청정한 마음대로 살면 보세요. 이걸 말한 거지. 청정 중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에고의 세계에서 즉 보신의 세계에서 진리가 구현돼버렸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일체의 신묘한 공덕이라는 거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덕을 얻게 됐다는 거죠. 천국이 정토가 그 사람한테도 구현된다. 자, 요 문장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리이타가.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 누군가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부터 자기 마음을 닦아서 불국토를 열고 살면서 이 진리를 남하고 나누면 남들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서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명해질 때 그분 내면에서도 진리가 육바라밀의 진리가 흐르게 되고 그분도 그 정토에 사는 복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리 이타를 통해서 이 정토가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마경이 훨씬 중요해요. 아미타경 이런 정토 삼부경들보다. 왜? 그 경은 육바라밀을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오로지 염불만 하면 극락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죽은 뒤에 극락을 얘기해요. 근데 유마경은 살아서의 극락을 얘기해요. 여기서 정토를 확장해라. 그리고 정토를 확장하려면 육바라밀을 잘해라. 그래서 이 유마경이 더 정확한 얘기고 아미타경은요 육바라밀도 포기한 사람을 위한 경입니다. 솔직히 육바라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다면 비장의 카드. 이것까지는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믿음과 서원과 염불만으로 갈 수 있는 극락세계를 설하게 된 겁니다. 믿고 아미타불 하면서 극락 가고 싶습니다라고 염하면서 아미타불 진심으로 외다 보면 발심이 딱 되겠죠. 이게 아미타 세계구나 하고 나 진짜 아미타 세계 극락과 뭔가 통한 기분이야 발심. 그러다가 예, 해오 증오의 단계를 거쳐 그러면서 아미타 극락 세계에 내가 이제 갈 수 있다는 발심을 하게 되고 예, 아미타 결국 아미타불과 통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불성하고 통해야 돼요. 자기 불성을 모르는데 아미타불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 불성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자기 불성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 이게 일주보살입니다. 이게 하급이 가는 세계, 중급이 가는 세계. 일주보살 되면 극락 갔을 때 연꽃이 달라요.
여러분 태어나는 연꽃이 다릅니다. 상급으로 태어나셔야 바로 아미타불 만나지, 중급으로 태어나면 대기해야 돼요. 대기했다가 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려요. 거기서 일주보살 되는데 더 오래 걸려요. 상급으로 해서 가면 바로 아미타불이 그냥 바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로만 갈 수 있어. 오 하고 가면 하급으로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상급 과정을 끊게 됩니다. 거기 가도 결국 일주보살을 또 향해서 연불 추구하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 이제 저 같으면 육바라밀 하면 시민권까지 바로 나오는데 이거 영주권인데 이거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서 꼬셔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결국 이 말 듣고 이거 하려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저도 운전면허 딸 때 2종 5터면 충분하다 갔다가 아 뭐 꼬드김에 넘어가서 1종으로 트럭도 몰아야지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예, 낚였죠. 나중에 지금까지 후회돼요. 아 5터만 운전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땄을까 하고 이렇게 낚아가는 거예요. 방편설이에요. 그래서 아미타경은 방편설이 유마경이 정통이에요. 유마경이 정법이에요. 유마경은 딱 정법만 얘기합니다. 지금 방편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유마경을 많이 읽으면 기독교랑 똑같아져요. 이 지상에서 천국을 확장하라.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다. 이런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유마경을 읽으면.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 현상계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거를 법신불의 사도로서, 부처님의 사도로서 영원히 이 현상계 안에 살아가면서 모든 중생들, 어려운 중생들 있으면 우리가 꼭 찾아가서 도와서 육바라밀로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도 우린 항상 열반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런 철학이 나와버려. 늘 하느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는 거다. 이런 철학이 유마경 철학이에요. 이 철학을 가지고 기존 석가모니 가르침을 철저히 비판하는 게 유마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랑 초기 불교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유마복음으로 볼 때는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초기 불교 가르침이 한판 크게 붙는 내용이에요. 또 이게 불교적으로 보면 대승불교와 초기 불교, 소승불교가 한판 붙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입장이니까 이쪽 관점에 그 어떤 입장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화신과 화토, 보신과 보토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지금 살림살이가 바로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화신은 지구에 살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몸으로 지구라는 땅에 살고 있죠. 보시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보시는 지금 지옥에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보시니 꼭 청정한 건 아니에요. 보시는 닭근대로의 몸이에요. 죄를 많이 지으면 이 보시는 악업으로 꽉 차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보시니 속사람일 경우에는요, 양심적으로 육바람을 열심히 실천하신 보신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청정한 불국토도 보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지, 우리 보신이 다 청정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화신으로는요 아무리 그 위대한 존재도 이 물질의 몸으로는 청정함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아는 청정한 천국은 보신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사실은 이 보신의 세계에서 우린 지옥에 가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지옥도 육신으로 가지 않겠죠. 저 보신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도. 그러니까 거기서 톱질하고 저기 들에다 던지면 다시 살이 붙어서 또 태어나요. 그럼 또 가서 또 톱질당하고 이런 식입니다. 육신이 아니니까. 물리적 육신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 물질계의 몸은 화신이고 영적인 몸은 보신이다. 근데 결국 영적인 몸을 잘 닦아서 이 보신을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 저게 우리가 진흙탕에서 연꽃을 만들어야 된다. 불국토를 만들고 영원한 몸을 만들고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보신입니다. 저 보신이 이 육바라밀의 공덕으로 꽉 차 있을 때 밖으로 나오는 화신도 육바라밀 공덕 실천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 물질 세계에서 제약이 많더라도 이걸 육바라밀을 위해 물질계의 몸을 쓰느냐, 예, 죄를 짓는 데 쓰느냐, 육바라밀을 당는 데 쓰느냐는 저 보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카르마의 몸이 몸에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
현상계의 몸도 여러분 잘 선을 실천하는데 유리한 거고, 안 그러면 죄를 짓는데 쉽게 빠지는 거고, 보신을 성취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육바라밀의 마음을 먹기만 해도, 실천만 해도 여러분 마음 땅에서는 이미 정토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토의 몸인 보신이 갖춰지고, 청정한 보신이 갖춰지고, 청정한 보신이 사는 청정한 보토, 보신의 땅이 펼쳐지고, 그게 이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유심정토죠. 우리 마음으로 만드는 정토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가 바로 중요하다 할때 애매하게 생각하실까 봐, 영혼의 세계고 육신은 지금 지구에 살고, 내 몸은 육신이니까 지구에 있고, 영혼만 극락에 있나 보다 할때 영혼만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보신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죠? 나의 카르마의 몸은 극락에 있다. 나의 물질의 몸은 지구에 있다. 그러면 이중국적자가, 제가 말한 이중국적자가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천국에, 극락에, 육신은 지상에, 이렇게 말해도 맞아요. 맞는데 보신이란 개념을 하나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불교도 이해가 잘 되고 여러분 공부도 좀더 수준이 높아지실 겁니다. 공부의 수준이. 그러면 엄청난 보신을 만들자 이거죠. 지금 육바라밀을 자나깨나 실천해 가지고 의욕을 하고 실천하고 또더 나은 세계를, 또 공부 의욕을 내 가지고 육바라밀을 닦다 보면 내가 진리 그대로 살아가는 경지까지 간다. 청정불국토에 살게 되고, 청정불국토를 다스리는 진리인 육바라밀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걸 실천하다 보면 내가, 아까 제가 시민권까지 얘기했지만 이제 한 25살 되면은 통치권까지 나와요. 통치권자까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극락의 주인이 되라는 거니까 통치권자까지 말하는 거죠. 거기 이미 아미타불이 계셔서 제가 주인 노릇하기 그런데요. 여러분도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극락을 다스리는 파트너가 되는 통치권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랑 함께 왕노릇 하자고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아미타불, 이게 지금 불교니까 아미타불이 나랑 함께 극락을 다스리자, 왕노릇 하자, 통치권자가 돼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엿한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극락에. 그러면 꼭 나무아미타불 뭐 관세음보살 하면서 우리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만 이제 최고 리더로 치는데, 그분들 아니고도 여러분도 이제 이미 극락에 파트너가 되는, 리더로서 파트너로서 참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극락 정토의 진리를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한테 그 신묘한 복덕이 생겨서 다른 중생들도 진리를 알아볼 수 있게 눈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을 갖게 할 수가 있고 직관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다른 중생을요, 실천하게 만들어요. 육바라밀을 하고 싶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보살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부터 극락의 세계에 살면서, 이 극락의 시민권자, 통치권자로 살면서 다른 중생들도 내가 살아가는 이 극락,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극락 세계의 삶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깨닫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보토에 같이 살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다는, 이게 보살의 위대한 면이죠. 예수님이 와서 하신 게 이거 아닙니까? 나 천국에 살아. 천국에서 내가 왕이야. 나 천국에 살아. 니네들 눈에는 안 보일 거야, 근데 천국. 그쵸? 그런데 복음의 소식이 뭔가요? 이제 지상에 천국이 펼쳐질 거야. 그럼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서 펼쳐질 거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서, 즉 보신의 세계에서 극락이 펼쳐질 거야. 천국이 펼쳐질 거야. 이제 다 천국 살게 될 거야. 보신의 세계에서 악업을 지은 사람은 확실하게 과보를 받을 거고, 벌을. 보신의 세계에서 선을 실천한 사람들은 이 보신의 확실하게 천국에 사는 세계가 이 지상이라는 이 화토에서 펼쳐질 거야. 이 화토가 결국 그러니까 정토가 되는 거야. 이거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이 물질의 세계, 우리 내면의 영혼에 다 천국들이 들어차 있다면, 이 물질 세계는요, 거기에 비하면 거칠고 더럽고 할지 몰라도 이미 정토 아닙니까? 다 육바라밀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하신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위대한 보살이 와서 하신 얘기도 지금 유마경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두 경전을 함께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마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삶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는 거죠. 원래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고 끝내자고 얘기했었던 분입니다. 유마경의 석가모니 입에서는 대승적 석가모니로서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저것이 보살의 삶이지. 극락을 선포하고 우리 다 함께 극락 가자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일반인 눈을 열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직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천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통치권자가 되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천국의 확장이죠. 이렇게 풀 때 유마경이 훨씬 제가 볼 때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정리해서 또 한번 얘기해 줍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요. 왜 여자는 얘기 안 해? 그러지 마세요. 길어서 빼요. 선남자, 선녀인이요. 이렇게 하는데 유마경을 보면 많이 생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경시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좀 있는 사람들아 들어라 얘기예요. 선남자는 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선근을 갖춘 남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영성이 있어가지고 진리를 들으면 좋아할 만한 그런 남녀를 말합니다.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들이요. 이런 사정 때문에 보살이 만약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부지런히 닦고자 한다면, 자,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는 보토예요. 보신의 불국토예요. 그렇죠? 우리 내면을 갖고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면을 장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화토를 장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적인 보석으로 지금 빌딩 하나 만들 때 다이아로 막 박아서 만들어야 돼요. 장엄하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정 장엄한 불국토 그러면 여러분이 보석으로 엄청 아름답게 치장한 세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친 표현으로는.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육바라밀의 보석으로 치장한 불국토 이런 소리고. 근데 장엄하다는 말을 쓸 때는요. 진짜 멋지게 장식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토는 보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미타 극락세계를 가면은 막 보석으로 치장이 돼 있어서 연못 안에도 다 보석이 들어있고 그게 상징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석을 왜 깔아놔요 거기다? 그 보석에 눈 뒤집힌 사람들이나 좋다고 하지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징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공덕의 보석으로 치장된 세계인 거지. 극락정토는 예, 그 보석이 장식한다는 게 물질적인 어떤 장식을 가지고 안 보이는 세계를 이해시키려고 나온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물질 세계를 장식하려고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부지런히 닦고자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장엄하게 장식한다는 거 여러분 영혼이지 물질이 아니라고요. 영혼을 장엄하고 청정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을 육바라밀로. 그러면 이 탐진치의 진흙탕의 마음을 연꽃으로 여러분들이 꽃 피우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닦고자 한다면 청정하고 장엄한 불국토를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죠. 무조건. 나 불국토에 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불국토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보신이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과보의 몸은 어디서 살게 돼요? 보토가, 여러분이 살아갈 보토가 정토로 바뀌어버려요. 정토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렇죠? 이게 가장 쉬운 천국 가는 법입니다. 여기 살아서 이미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기독교적으로 누리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그 하느님의 왕국에 살고 계신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불교랑 한번 짬뽕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그 과보의 그 몸, 보신이 어디 살겠어요? 그 보신은 어느 보토에 살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땅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내가 이미 성령의 열매를 누려버리면 내 속사람은 지금 어느 곳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고 있는 게 돼요. 몸과 세계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여러분 꿈의 세계가 있고 꿈의 몸이 있죠. 꿈 깨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옮겨 다니시는 겁니다. 꿈속에서는 꿈의 몸이 있고 꿈의 세계가 있어요. 꿈 깨니까 인간의 몸이 있고 나랑 한 세트인 이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돌을 닦아서 죽으면요. 그냥 죽으면요. 내 영혼이 있고 영혼이 사는 세계가 있겠죠. 근데 그게 육도 중에 또 어디가 걸릴 수 있죠. 그런데
극락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버리면 죽었을 때 그 보시는 어디 가겠습니까? 어느 보토로 가겠냐는 거죠. 정토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서 이미 육바라밀에 참나에 안주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죽어서 어디 가겠는가? 육도윤회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벗어났다는 얘기가 육도윤회에 안 잡히는 세계로 가요. 거기가 정토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빨리 뭘 하고 계셔야겠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계속 깨어 있어야죠. 정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찰했다가 딱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늘 깨어 계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평소에 지금도 깨어 계세요. 항상 깨어 계시고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로 육바라밀의 진리로 여러분 내면을 항상 생각을 자명하게 정리하고 사세요. 늘 그렇게 사세요. 그게 최선책이다. 극락가는 비결이다. 그래서 불국토를 이루려면 먼저 마음부터 청정하게 해라. 왜 그런가? 모든 보살에 자신의 마음의 장엄하고 청정함을 따라서 이와 같은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장엄해야 불국토가 얻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이겁니다. 그대의 보신이 육바라밀로 꽉 차 있어야 그대가 살아갈 보토도 육바라밀로 장엄하게 장식된 보토에 청정한 정토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문제다. 지금 보신이라는 걸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죠. 일단 중요한 부분, 마음도 보신이죠.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보신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보태요, 보신으로. 에너지체도 보신이에요. 근데 에너지체는 일반적으로 그 영적인 몸을 얻은 사람만 갖고 있으니까 빼고 얘기하는 건데 생각, 감정, 오감 자체도 이미 에너지거든요. 그것도 에너지예요. 근데 좀 더 에너지가 강해진 에너지의 그 더 강한 에너지의 몸이 있어요. 그 에너지 몸까지 얻으면 이제 영적으로 의성신을 얻었다고 하는 거고 에너지 몸을 못 얻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의 작용이 있죠. 그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도 사실은 보신이고 그것도 일종의 에너지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에너지체예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를 더 대줄 수 있는 에너지체가 있어요. 그것까지 얻으시면 에너지가 빵빵하게 대주니까 그거는 이제 의성신 제대로 얻었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생각도 의성신이에요. 생각으로 만든 몸이죠. 여러분이 어떤 염을 한다는 것도 그 염체도 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장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품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혼을 장식해줘요. 그렇죠? 뭘로 장식하겠어요? 내가 품은 염체들로 내 영혼이 장식되죠. 영혼이라는 보시는 카르마로 장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한 거, 말한 거, 행동한 거 그 카르마들이 여러분 몸을 장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 여러분 보신이 딱 그러니까 숨 끊어지면 바로 지옥으로 달려갈 보신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과보로. 이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경우 천도제 한다고 해서 이미 달려가기로 정해진 몸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천도제 하는 거는 자식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서 해드리는 게 또 좋은 부분도 있고 다만 천도제를 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에 속으시면 그건 또 아닌 거고 천도제 별게 아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빌어드리면 돼요. 깨워서 참나 상태에서 그게 제일 막강한 힘입니다. 여러분 깨워서 한마디 하는 게 천도제가 결국 뭔데요? 깨어있는 사람이 이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지금 지옥 안 갈 수는 없지만 가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천도라는 건 깨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한 생각 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안 그런 거는요.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천도제가 활용되고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천도제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올바른 방식의 천도라는 건 이치를 안다면 결국 그 사람이 선의 길에 들어서야 끝납니다. 깨어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게 보살도고 보살도는 결국 누구든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 있든 도와주겠다. 도와주려면 내가 깨워서밖에 못 도와줘요. 참나의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육도윤회에 하는 모든 중생한테 하나로 이 연파가 통하려면 참나 자리에서 뿜어내는 연파만 통하죠. 참나 자리 여기 시공이 없으니까
시공 없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 제가 절대 반대하지 않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짓이. 이게 무슨 형식상의 천도제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천도라는 거, 그런 거. 그것도 결국 이 이치상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맞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자대로 자기가 먼저 살아서 깨어서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깨어서 보신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보신을 육바라밀로 꾸며가셔야 돼요. 게임 캐릭터는 목숨 걸고 키워요. 자기는 헐벗어도 캐릭터는 막 금빛 갑옷 입고 다니게 하려고 게임 매니아도. 그 정력의 10분의 1만 써서 여러분 보신 키우면 여러분 보신 아마 극락정토 다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 물질계에서 쏟는 우리의 정력이에요. 다른 데다 쏟는 10분의 1만 여기 쏟으시면 다 제가 볼 때는 극락정토 갈 문을 열어요. 그 정도도 안 합니다. 막 술, 막 뭐 이성 이러면 막 환장하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정력을 거기 써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써요. 마치 제 얘기 같지만 확 써요. 그런 일에 욕망이 자극되는 거는 쾌락 주는 데는 우리가 엄청난 정력을 씁니다. 사실 죽어도 좋아하고 막 쏟아요. 근데 톱 닦는 데 가면 딱 정색해집니다.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여기다가 그 정력에 10분의 1만 쏟으면 노는 정력에 다 제가 볼 땐 극락정토 다 문 열고 들어가세요. 그 정도도 우리가 사실 안 써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이런 데다가 그렇게 많이 안 쏟는다고요, 시간을. 그래도 이제 유튜브가 있고 뭐 있으니까 요즘 더 시간을 끌어낼 수는 있겠죠. 유튜브 틀어놓고 막 장치를 하세요. 유튜브 틀어놓고 몰라도 하고 막 하다 보면 이미 극락이 지금 내 보신이 극락정토에 알만, 그 걸맞는 삶을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긴 뭐 하겠어요? 늘 깨워서 육바람일 하겠죠. 그럼 내가 먼저 깨워서 육바람일 자꾸 하고 있으면 내 보신의 몸은 보토, 내가 갈 보토가 이미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가야죠. 그걸 막 천도제를 통해 남이 도와서 뭘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거 이제 남은 이들이 안타까워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결국 내가 깨어나야죠. 남이 도와도 내가 깨어나야 돼요. 부처님도 못 도와줍니다. 부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거부하면 끝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 뭐 부처님 전후 태어나서 불법 못 배운다. 사실 부처님 옆집 살아도 안 배울 사람 안 배워요. 옆집에 있고 석가모니 요즘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던데 막 아유 그 젊은 사람이 못 쓰게 됐어. 막. 왕자나 잘하지.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동네 태반이 옆집 살아도 그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분들이죠. 그냥 부처님 생존해서 같이 살았는데 안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배워야 돼. 못 도와줘요. 아무도. 유마일 소설경을 제가 넣은 게요. 유마일 소설경이 사실 더 대중적으로 많이 보세요. 제가 지금 번역하는 건 설무구친경을 저본으로 해요. 그게 유마경 번역의 여러 번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마일 소설경을 보시면 벌써 원문에 비해 생략이 심해요. 대신에 간결해가지고 좋은 맛은 있는데 자세한 뜻은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많이 축약한 번역본입니다. 유마일 소설경이 구마라집이 한 거고요. 제가 지금 이 강의에 쓰고 있는 거는 설무구친경이라고, 무구칭이 뭐냐면은 유마가 지금 한문으로 정명거사라고 그래요. 정명. 이런 것부터 기독교랑 너무 똑같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죄 없는 이예요. 그리고 칭의가 뭔가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죄 없다 선언되는 걸 칭의 그래요. 그런데 유마 이름이 청정하다 칭해지는 자 이 뜻이에요. 죄 없다고 칭해지는 자. 칭의랑 같은 뜻이에요. 온전한 칭의의 구현자는 사실은 예수님이고. 정명 이거를 그래서 예, 없을 무자 때 구자 예, 칭할 칭자에서 여기서 무구칭 이게 칭의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의롭다는 얘기죠. 죄 없다. 때가 하나도 없다. 죄가 없다고 칭해지는 자. 그래서 무구칭이라고 합니다. 유마의 그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구칭, 정명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구칭이 설한경, 그래서 설무구칭경 이렇게 번역된 게 현장의 번역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번역본이에요. 이 번역본이 더 정밀하고 자세해서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마일 소설경은 이제 구마라지 번역인데 이 번역도 괜찮, 이 맛이 있어요. 짧으면서 요약을 잘해놓은 맛은 있어서 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달라요. 지금 한문 줄수가 다르죠.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짧아서 제가 아쉬워서 설무구칭경을 번역본의 저본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군데군데 제가 유마일 소설경이 더 간략하게 맛이 좋을 때는요. 요것도 한 번씩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방금 이 구절을 어떻게 축약해서 번역했나 보세요. 만약 보살이 청정불국토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하니 마음이 청정해지면 불국토도 청정해진다. 이걸로 끝이에요. 요 긴 내용을 줄여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것도 맛이 있죠. 간결하죠.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도 청정해진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그대들은 무엇보다 그분의 왕국과 정의로움만 구하라. 나머지 것들도 다 받게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그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의 왕국, 성령자리와 그 정의로움, 성령자리에서 우리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하느님 왕국과 정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의식주 걱정 안 하고 그 이미 천국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느님 나라에 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의식주를 왜 걱정합니까? 로마서에 하느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다. 성령 붙잡고 성령 안에서 평화 느끼고 보세요. 평화와 기쁨은 선정바람일이죠. 정의로움은 나머지 모든 바람일들이 다 정의구현이죠. 정의구현과 기쁨 누리는 거, 평화 누리는 거. 이게 지금 결국 육바람일에 다 들어갑니다. 자, 하는 성령 안에서 참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그 정의로움, 진리다. 이게 그 하느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그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유마경의 핵심도 꿰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무조건 하느님 왕국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정의로움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보세요. 불교식으로 지금 분석해볼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화토의 문제예요. 이 화신의 육신세계의 모든 문제는 너가 영혼을 성령 안에서 살게 만든다면 다 해결될, 이 화토까지 다 해결될 것이다. 보토의 천국이라는 보토, 보신의 땅에 살게 되면 너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라는 원리죠. 놀랍게 이게 잘 만나죠. 그러면 이제 의심, 이걸 이제 이 화토와 보토를 지금 제자는 정확히 설명을 드린 게 아니니까 의문이 납니다. 이때 사라자라고 제 눈에 잘못 보이는 게 아니죠? 사리자만. 자, 이때 사리자가 보토니 예토니 이런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화토와 보토, 막 예토와 정토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리자가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런 역할을 사리자 이런 아라한들이 할까요? 10대 제자 중에 제일 지혜롭다는 지혜제일 사리불이 나서서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욕을 먹는 게요. 의도된 겁니다. 아라한들은 이해 못한다. 아라한들도 하나씩 배워가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왜 그 금강경에서도 그 뭐죠? 금강경에서는 수보리고 수보리가 질문하고 석가모니한테 새롭게 대승의 공을 배우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 반야신경에서 사리자야 관세음보살이 사리부라 하고 너가 지혜 제일이지 근데 대승 반야는 달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 중에 제일 지혜 제일인 사리자가 주로 불려다니면서 욕을 많이 먹어요. 대승경에서. 이 얘기는 그거예요. 아라한 중에 최고의 지혜로도 이해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분은 그런 캐릭터로서 지금 많이 이렇게 대승경에서 등장하시는 거죠. 이때 사리자가 의심을 해요. 부처님, 근데 이게 사리자를 또 도와주는 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인하여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도 이것도 다 부처님 덕에 이런 이게 자신의 의문을 표하는 것도 부처님 덕에 이제 이런 고민조차 하게 된다는 얘기. 부처님 덕에 사리자가 생각이 하나 열려요. 그동안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한 차원 더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부처님 덕이었다. 요 말이 재밌는. 부처님 위신년 덕, 위신력의 덕에, 위신력이라는 거는 위대한 신통력이에요. 그 덕에 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뭐, 어리석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 모든 보살의 마음이 장엄하고 청정해서 불국토도 장엄 청정하다면 우리 세종께서는 보살도 할 때 어쩌셨길래 이렇게 불국토가 잡스럽고 더럽지? 이해할 만하죠? 지금 부처님 얘기를 그대로 듣고 보니까 그래? 그럼 보살은 청정 장엄한 마음을 품어서 그 사는 세계도 장엄하고 청정하다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보토의 얘기인데 화토의 입장에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석가모니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석가모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불국토, 이 삼천대천 세계는 왜 이렇게 더럽지? 화토의 입장에서 의문을 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는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세상의 해와 달은 어찌 맑지 못하여 장님이 볼 수 없는가? 자, 이 구절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선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해와 달이 밝지 못해서 장님들은 못 보는가?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사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장님의 허물이지 해와 달의 잘못은 아닙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기서 장님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눈을 감고 있으면 해와 달 안 보이지. 그런데 그건 해와 달 잘못인가? 아니죠. 눈 감고 있는 사람 잘못이죠.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그 말처럼 중생의 허물이지 세존의 불국토의 장엄하고 청정함을 그 중생의 허물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 열애의 허물은 아니다. 나의 국토는 장엄하고 청정하지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이 물질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 진리를 못 알아. 진리의 눈이 없으니까 물질의 눈으로 보니까 내 장엄한 불국토 보토가 안 보인다. 나의 화토만 보고 있으니까 그대 눈에 이 불국토가 더러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이때 지계보망이라는 이제 범천왕이 등장해서 지계라는 거는 상투 틀었다는 거예요. 상투 튼 범천왕이 나타나서 사리자에게 말합니다. 이 불국토가 장엄하고 청정하지 않구나 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불국토는 가장 최고로 장엄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부처님 불국토가 장난 아니야. 이 사람은 이제 불국토에 사는 분이니까 불국토 사는 사람 눈에선 지금 부처님의 불국토가 보이는 거죠. 참나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부처님 불국토는 엄청난 장엄한 불국토로 보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리자가 지금 이 불국토가 장엄하고 청정하다고요?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리자요. 비유하자면 타와 자재천의 궁전이 무량한 보배의 공덕으로 장엄하게 장식된 것과 같습니다. 타와 자재천이라는 분이 지금 등장했는데 이거는 옆에 보시면 설명에 3계 중에 욕계 제일 높은 하늘, 욕계 제6천인데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우주에는. 자, 욕망 지닌 세계가 있고요. 욕망이 정화됐는데 형체는 있는 세계가 있고 무색계, 순수한 정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3계죠. 근데 욕계에서 제일 꼭대기가 이분이 이제 마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마왕. 지금 이 타와 자재천은 마왕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마왕이 단순히 나쁜 존재가 아니고요. 이 욕망 지닌 세계의 제일 위대한 존재에서 여러분이 욕망을 버리려고 하면 이 마왕이 놀랍니다. 내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불교적인 좀 신화적인 얘기예요. 불교 안에 있는 좀 그 제가 볼 때 자명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욕계 6천이면은요. 33천이 욕계 2천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엄청 위대한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를 마왕이라고 봅니다. 마왕. 그래서 타와 자재천은 욕계천의 임금인 마왕이 있는 하늘인데요. 남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킨다고 해서 타화 자재천입니다. 다른 일을 변화시키는데 자유자재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불하려고 하니까 열반을 온전히 깨뚫어 보시려고 하니까 이때 마왕이 놀래가지고 자기 세계가 흔들리니까 욕계를 벗어나시려고 하니까 놀래서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죠, 불경이. 그냥 그런 이야기로만 아세요. 진짜 욕계 6천에 마왕이 산다더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 안에 가둬둘려놓던 힘을 말하는 겁니다. 마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돛 닦으면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 왕이 왜 남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지금 나쁜 의미로 쓴게 아니라 타화자재천이면,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위신, 그 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으로 자기 그 욕망의 쾌락을 만족시키는데 초능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예요. 그런 존재가 궁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겠어요. 그런 궁전만큼 진짜 지금 불국토가 장엄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타화자재천은 욕망이 볼때 최고로 아름답게 그 장식을 했다는 거니까 물질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지금 석가모니의 보토는 육바라밀공덕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 제가 석가모니 세존의 불국토의 장엄하고 청정함을 볼 때는 이와 같이 무량한 보배의 공덕으로 장엄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배의 공덕 오해하실 수 있는데, 보배 같은 공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석 같은 공덕. 보배처럼 위대한 게, 보석 같은 공덕이라는 거는 육바라밀 공덕이에요. 근데 그게 보석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보석으로 진짜 장식된 것처럼 육바라밀 공덕으로 위대하게 장식돼 있다. 자, 여기 성경 부분만 좀 읽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 유마경만 읽어도 이제 여기 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언제 와요? 극락정토는 언제 옵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극락정토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오지 않는다. 보토다, 보토. 화토 아니야.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화토에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있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대들 가운데 이미 있다. 이미 와 있다. 그대 내면의 참나가 이미 정토고, 참나대로 마음을 쓰면 거기가 이미 보토인데, 이미 참나대로, 성령대로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은 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사는 그대들,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그대들 마음 안에도 성령은 다 임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성정토로서는 이미 정토가 와 있죠. 도마복음 볼까요? 그 왕국에 대해 지켜본다고 해서 왕국이 올수 있는 게 아니다. 화토가 아니야. 또한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야. 차라리 아버지 왕국은 지상에 널리 펼쳐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 눈에 안 보인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와서 성령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본체로서의 왕국이고 현상으로서의 왕국은 성령이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 지상에 사실은 성령이 이미 작용하고 있죠. 여기도 하나님 왕국이에요. 눈 바른 자가 보면 이미 하나님 왕국이고 본질이 하나님 왕국이고 현상적으로도 하나님 왕국이고. 그런데 다만 하나님 왕국에 산다는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이 없을 뿐이죠. 그런 존재들이 나오면 지상도 이제 진짜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왕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중에 그 깨달은 영혼들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문제지, 사실은 이미 본질도 천국이고 현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화토 또한 이 화토를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이미 천국이고. 그런데 보토를 우리가 성취시키지 못하고 있다 뿐이에요. 우리 이 보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거죠.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이 화신의 세계도 바뀌겠죠. 알아서. 영혼이 바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물질적인 모습도 바뀌겠죠. 그런 게 이제 올바른 순서입니다. 우리 영혼을 먼저 마음을 바꿔야 몸뚱이가 바뀌고 세계가 바뀐다. 마태복음 볼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그대들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달라요. 본질로서의 왕국을 말하실 때도 있고, 원래 하나님 왕국이다라는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라 이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왕국이 구현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귀신을 쫓아버렸다면
성령의 뜻을 구현하고 마귀를 물리친 거잖아요. 내가 이미 한 짓이, 내가 한 이 불교식으로 말하는 육바라밀로 악업을 물리친 이 행위가 이미 극락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귀신 물리쳐놓고 되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본질, 이 의미를 해석해 주신 거죠. 귀신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뭔 힘으로 저 사람은 초능력이야, 뭐야, 하느님의 힘이야, 이렇게 말하고 뭐 논쟁거리를 삼으니까 내가 만약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물리쳤다면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지금 나를 통해서는 지금 천국이 구현됐다. 니네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극락천국이 이미 왔다. 내 마음에선 이미 이루어져 있고 구현됐는데 그대들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랑 통하죠. 요한복음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그 물질적인 눈으로는 절대 보지 못한다. 그대가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지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대들 눈에 천국이 보일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 스테판인가요? 순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고 죽죠. 돌로 맞아 죽으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천국이 보인다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서 이미 성령 안에 살던 분이라 그 성령의 뜻을 따르다가 순교하실 때 눈앞에 하느님이 맞으러 옵니다. 이게 정토신앙의 어떤 그 핵심과도 되게 맞아떨어져요. 우리 죽을 때 아미타불과 여러 불보살들이 우리 맞으러 와라고 하는 게 정토신앙이죠. 스테판이 죽을 때 눈앞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맞으러 온 걸 봅니다. 보고 죽습니다. 그런 게 다 기원이 돼요. 스테판의 순교가 되게 재밌죠. 그런 것도. 실제로 가능하다 하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근데 그때 그것도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화토로 온 건 아니니까. 보토가 나한테 임하는 게, 천국이 임하는 게 보이고 그 안에 있는 한 예수님의 보신을 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장엄한 보신을 못 보고 물질적인 육신만 보는 사람들은 석가모니 불국토는 별론데 이분은 보살도를 좀 제대로 안 하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니다. 자, 지금까지 보살도의 핵심이 불국토 건설에 있다는 거랑 결국 불국토 건설은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는 몸과 마음을 갖출 때 불국토는 자연히 열린다는 거.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육바라밀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이 현실에서 갖추는 거. 그래서 일단 마음이 중요하다. 육바라밀 따르는 마음을 갖추고 마음을 갖추다 보면 몸까지 갖춰지면 보신의 몸이 갖춰지면서 불국토라는 보토에 우리가 살게 된다. 지상에서 살아서 이미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고 죽으면 그 세계로 간다. 이걸 정확히 아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이 나를 정토에 데려다 준다 그랬어. 긴가민가 싶지만 일단 외워보려고. 뭐 다른 수도 없잖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체적으로 아 그냥 내가 아미타불을 외더라도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깨워서 외면 그 자리에서 이미 연부를 통해 나는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갖춰지면서 내가 바로 극락에 접속이 돼.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법신부를 깨치면서 아미타불과 하나가 돼서 이미 극락에 거한다는 걸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아미타불을 통해 계속 수시로 극락에서 이미 극락정토에서 살고 있어.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마다 난 이미 연불만이 아니라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이미 아미타불의 극락과 하나가 돼. 그래서 나는 이미 내가 아미타불을 온몸으로 따르면서 온 마음으로 따르면서 이미 연부를 통해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내가 극락에 내 몸이 있다는 걸 극락에 갈 몸을 갖췄다는 걸 알겠기 때문에 저 보토 아미타 정토에 내가 갈 연꽃이 핀 것도 알겠어. 이 정도 공부하시고 가시는 거지. 그런 공부도 없이 막연하게 내가 어떻게 죽기 전에 죽을 때도 다가오니까 아미타불이나 더 해놓자. 나무 아미타불 진짜로 갈려나 모르겠다. 나무 아미타불 그래도 이게 최선인 것 같다.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고, 한 번을 외더라도 아미타불 세계로 간다는 얘기는요, 한 번을 외더라도 진하게 아미타불과 접속을 하면 간다는 얘기죠. 극락의 마음과 접속을 해야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쏴줬는데도 못 가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너무 쏜 얘기고, 실제로는 아미타불 안에서 항상 안주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극락 가더라도 상급으로 간다고 정토신앙에서 얘기하죠. 정토신앙마저도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기독교, 나는 기독교 교회를 믿는다. 그럼 살아서 천국의 시민권, 아니 영주권, 시민권, 통치권 받으세요. 미리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내면은 천국에서 살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은. 겉사람은 지금 지구 소속이지만 속사람은 천국 소속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천국 소속이니까 너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속사람의 왕은 예수님입니까? 나는 막 천국 갈 거야. 예수님만 믿어. 너의 왕은 누구냐? 누군데요? 지상의 왕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벌써 어디가 더 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극락정토회를 알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미 정토에 살면 나의 리더는 아미타불이다. 이 소리가 바로 나온다고요. 내가 그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한 다리 걸쳐놓고 살고 있으니까 그 세계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곳이 그 세계니까 그 세계에 내 마음의 51% 이상의 그런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살아서 극락 가고 천국 간 분들이에요, 이미.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지. 그분들은 살아서 이미 보살도를 닦고 계신 거고 사도의 삶을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동양의 군자라는 분들도 천리대로, 천명대로 사는 분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명령대로 이니에지라는 천리를 구현할 뿐이에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극락, 이미 살아서 극락에 살고 있는 분들이죠. 선비도 군자도 다 똑같은 존재고. 우리 민족에서 그 환웅신앙 가지고 대종교 이런 공부하신 분도 살아서 그 이 철인들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철인이라고 그래요. 철인. 삼일신고에 철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살아서 철인이 돼서 하느님 닮아서 지혜, 덕, 그런 능력 갖춰가지고 이 지상에서 내 본성 알고 홍익인간 공덕 이루려고 살아가는 분들이. 살아서 하느님 나라, 신시에 살아야겠죠. 지상에서 신시를 이뤘다, 한웅이 다 그 얘기도 그 얘기로 보셔야죠. 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하느님 나라를 못 누리시면요. 이게 답이 안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막연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그만큼 막연하신 상태신 거예요. 제 얘기 들으면서 몰라 한 번 더 하시고 깨어 계시면, 깨어 있으면 저게 뭔 말인지 알겠네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계속 깨어 계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몰라 한 번 더 하세요. 참나 상태로 살아가세요. 에고가 주도권을 잡으면 맨 불안, 걱정, 두려움, 초조밖에 없습니다. 외로움. 참나가 주가 되면요, 꽉 참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내가 천국의 진짜 통치자다 할 정도의 여러분이 스스로 꽉 찬 마음이 생깁니다. 중심이 잡힌 마음이 생겨요. 지금 이 마음도 못 만들면서 죽어서 천국 갈 도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중심 잡고 살아서 부터 답을 내시는 분들은 이미 그 마음은 보토, 청정 보토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장엄한 불국토를 얻으신 게 돼요. 그런 분들은 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에고가 있어서 여전히 걱정도 되고 뭐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51% 이상이 안 될 정도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51%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걱정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